연락줘. 이 신발 갖고 싶지? GD 줄게. GD 연락하면 줄 수 있는데 이거. 아 이건 내 신발 아니지. 내 생일 선물로 달라 해봐야겠다. 나 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신발 바꾸는 남자 신마남입니다. 자, 오늘의 커스텀은 덩크도 아니고 포스도 아니고 조던도 아닙니다. 오늘의 커스텀 할 신발은 작년이죠.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 2021년 가장 핫했던 국내 신발 하면 바로 요 신발입니다. 우와 씨. 요거죠. 권도원. 권도원을 리뷰도 하면서 제 나름의 스타일대로 권도를 재해석해서 한번 제작을 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 권도 커스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커스텀 작가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뢰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뭐 페인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고 있지만 그 FNF 컬러 커스텀을 굉장히 의뢰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FNF 커스텀이 뭐냐? GD가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한 발매 전에 신발로 수우씨가 각각 색깔이 다르고 미드솔과 아웃솔이 누르스름하이 노르무리하이 약간 빈티지 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커스텀을 해서 선물한 FNF 버전 권도가 굉장히 이슈였었습니다. 그렇게 커스텀을 하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평범하게 커스텀을 하면 신바남이 아닙니다. 더욱더 특별한 FNF 버전을 커스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D 형이 원도원은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들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기가 아니라 권도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신발끈이 안 보이도록 해주는 덮개. 이 권도원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자체를 새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수우씨를 다 뜯어낼 거예요. 새로운 수우씨를 붙일 겁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바남 버전의 권도원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신발은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저와의 애증의 관계, 댓글에 늘 악플 같은 선플 같은 악플을 다는 우리 선라이즈 넘버나인께서 신발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준 게 아니고 제가 커스텀해서 다시 선물로 줄 생각이에요. 줄 생각인데 괜히 자기 신발 뜯는 느낌이라고 뭐 되게 찝찝해 하더라고요. 영광인 줄 알아라. 이 덮개와 수우씨를 뭘로 만들 거냐? 뱀입니다. 뱀. 제가 또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뱀 가죽 아니겠습니까? 뱀을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땅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뱀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아들 딸 데리고 동물원에 가도 뱀만 보면 와 저 가죽 죽이네. 아 뺏기갖고 신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뱀 가죽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컬러로 수우씨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 근데 뭐 이 색상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색상들이 있어서 색상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또 색상이 있거든요. 컬러 매치를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해볼 텐데 아무튼 뭐 네 가지 수우씨는 다 다른 색상으로 수우씨를 작업을 할 생각이고 자 요 덮개는 요 화이트 뱀피 흰색깔 뱀 가죽으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파이톤 가죽이라고 불리는 가죽이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비늘이 다 보입니다. 진짜 뱀 가죽 파이톤 가죽 구렁이 가죽 권도원 한 켤레 커스텀 하는 데만 해도 5마리가 들어가거든요. 5마리 엄청난 대작을 한번 탄생시켜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그리고 아웃솔도 노르무리하게 염색을 할 생각입니다. 커스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측 먼저 한번 볼게요. 우측 일단은 뭐 FNF 버전처럼 아웃솔에 어느 정도 스며들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벗겨지지는 않도록 에이징 빈티지 아웃솔 커스텀을 해줬습니다. 신발 덮개를 무려 뱀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흰색 8톤 뱀피로 작업을 해줬고 그 위에다가 스텐실 작업을 해서 에어브러쉬로 검정색을 염색을 시켜주고 마감까지 해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덮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덮개가 약간 아이보리색인데 처음에는 이 흰색 건도 바디 색상하고 안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웃솔을 이렇게 에이징 커스텀을 해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FNF 버전은 페인팅을 해서 색깔을 표현을 했지만 저는 여기 분홍색 뱀피로 수시를 박아서 재봉까지 완벽하게 해줬고 안쪽은 보라색. FNF 컬러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뱀피의 색상들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좌측의 덮개도 물론 뱀피로 작업을 해줬지만 그냥 해. 피스 마이너스 원 하면 또 그냥 해 아니겠습니까? 한글로 속지에 무수히 찍혀있는 그냥 해라는 한글 나이키. 그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원래는 이렇게 덮개에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저는 그냥 피스 마이너스 원답게 그냥 해로 이렇게 예쁘죠? 시선 강탈일 것 같아요. 자, 좌측은 바깥쪽은 파랑색 붓으로 작업을 해서 재봉을까지 해줬고 자, 여기는 메로나 색상 뱀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노랑색 뱀피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에 실은 노란색으로 작업을 해줘서 노랑노랑 느낌, 파랑파랑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뱀피가 사용된 곳은 덮개, 숱이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아웃솔, 에이징 커스텀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와, 너무 예쁘다 진짜. GD도 이 신발 본다면 갖고 싶지 않을까요? 이 신발은 애증의 관계, 저희 수강생이자 구독자이자 안티 선라이즈 넘버 나인이 커스텀해라고 저에게 쾌척을 해준 신발입니다. 쾌척은 아니에요. 저한테 준 건 아니니까 이걸 다시 줘야 하는데 많은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도는 사이즈가 작게 나왔습니다. 270으로 알고 있는데 265인 제가 신어도 빡빡하거든요. 선라이즈 넘버 나인이 못 신을 거니까 내 생일 선물로 달라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신바람만의 뱀피 FNF 곤도 1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처음 그냥 흰 색깔로 나왔을 때는 그다지 예쁘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이징도 하고 뱀피로 이렇게 작업하니까 아, 너무 예쁘네요. 자, 다양한 곤도 1의 커스텀이 나오기를 저 역시도 응원하고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줘. 이 신발 갖고 싶지? GD 줄게. 저는 다음 신박한 또 커스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됐어요. 안녕. GD 전화해.